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세레입니다. 후차. 자, 오늘은 재미있는 메이크업 관련 키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0 서울 학생 메이크업 괴짜 축제 행사 때 사용될 실제 키트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서울 학생 메이크업 괴짜 축제 타이틀이 2020인 것처럼 매년 열리는 메이크업 행사이고, 네, 3년째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아쉬운 점으로는 올해 더럽고 치사하고 한 대 쥐어박아버려주고 싶은 썩을 코로나 때문에 과거 오프라인으로 열렸던 행사가 금년도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 물론 행사 취소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열리게 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작년 행사 때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뭐 이거 저거 그거 이거 저거 막 다 구경도 하고 다녔어요. 어, 메타실러그. 오케이.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나온 사람한테 이거 뭐예요?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공부들도 이제 만져보는 그런 기회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생동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온라인 행사를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또 이런 키트들은 어떻게 신청을 해서 코앞에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미리 받아본 키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브랜드 렌즈를 활용한 휴대폰 확대기 만들기네요. 브랜드 렌즈라고 하니까 제가 진짜 옛날 유튜브 영상 중에서 커다란 프로젝션 TV를 이렇게 주워 와가지고 그 안에 프레넬 렌즈를 직접 추출하는 그런 진짜 고전적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이냐. 그때는 조금 등치가 조금 왜소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옛날 생각이 나서 프레넬 렌즈 관련된 키트를 제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아, 물론 저는 이번 축제를 미리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받아본 거고, 여러분들께서 신청하는 건 11월 2일 12시서부터 11월 9일 18시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링크를 따라가서 공지사항을 뭐 간단하게 읽어본 다음에 신청을 바로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 키트를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키트가 지금 두 세트 분량이 딱 봐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갈지 저는 장담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수수깡, 버블라떼 같은 걸 먹을 때 쓰는 그런 굵은 빨대가 들어있고요. 디스펜서라고 불리는 이렇게 떼서 쓰는 게 이렇게 귀엽게 있어요. 이런 거 어디서 파냐? 색종이, 아, 메인 프레넬 렌즈. 아, 얇기는 그냥 두께가 1T, 즉 1mm 두께도 되지 않지만 아주 두꺼운 렌즈처럼, 유리알 렌즈처럼 무언가들을 이렇게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제 렌즈입니다. 렌즈, 이거는 양면 폼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시트지네요, 시트지. 볼판지가 이렇게 있는데 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상력을 더해서 이것들을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있는 구성들, 칼과 가위 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창의력을 뭐 저기 뭐 알아서 좀 만들으라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좀 약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프레넬 렌즈를 일단 뭐 붙이면 되겠죠.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센터가 잘 맞도록 해서 이렇게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이즈가 한 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치면, 자, 이만한 화면이 이 정도로 거의 두 배 가까이도 선명하게 나와요. 사실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픽셀 하나하나가 되게 작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 두 배 정도 키워도 해상도가 많이 찌그러지는, 즉 이제 픽셀이 너무 번져 보이는 현상 그렇게 크진 않고 화면이 이렇게 두 배로 커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깜찍한데? 이 스마트폰이 당연히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덜렁덜렁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런 수수깡들이랑 이런 기타 도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사람이 이렇게 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단순히 이렇게 눕혀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기 편한 각도를 약간 조절할 수 있게 다리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균등하게 센터를 잘 잡아가지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짜라잔, 짜라잔, 짝쿵짝, 짝쿵짝짝. 뚜루리로로. 사쿠라이. 핸드폰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꾹꾹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이 안 빠져요. 와우. 그리고 뺄 때는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빼면 되는 거지. 야, 막 기가 막히네. 자, 빨 때를 이렇게 잘라주게 됐고요. 수수깡의 길이는 한 여기까지. 이 수수깡의 길이를 조절함에 따라서 경사를 낮게도 또는 이렇게 좀 가파르게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때 멈취쇠로 사용되는 게 앞정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관통을 시켜주게 되면은 다리의 길이가 고정이 되겠죠. 짜자잔. 야, 된다. 야, 안 될 게 뭐가 있어. 스탠드를 이렇게 하나만 해가지고 했더니 조금 약간 빡센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걸 보강하고 싶으면은 빨대를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수수깡을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이 아이를 왔다 갔다 하고 여기다가 앞정 같은 거로 꼽아 놓게 됐었으면은 훨씬 튼튼한 거치대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더 튼튼한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레넬 렌즈라는 것은 원리 자체가 이렇게 볼록 렌즈. 볼록 렌즈라는 건 사실 거울이든 아크릴이든 안쪽에 밀도가 있게끔 꽉 차 있어야 되니까 무게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생산 단가, 단가도 엄청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이 프레넬 렌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균등한 두께, 1T, 거의 1T? 제가 봤었던 거는 0.5T 정도밖에 되게 얇은 친구인데, 제가 뭐 일러스트를 좀 추가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렇게 빛을 한쪽으로 모아주는, 약간 상대적이죠? 여기서 나가는 것은 빛을 확대시켜주는 이런 원리 때문에 굴절이 되는 게 프레넬 렌즈의 기본 원리죠. 한마디로 제가 예전에 프로젝션 TV를 분해해서 나왔었던 프레넬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커다란 블록 렌즈 역할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등대에서 서치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USB 요즘 애들은 이거 진짜 모를 것 같아. OHP 네, 오버헤드 프로젝션일 거예요. 어렸을 때 저 학교나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돼서 여기에 볼록 렌즈 있고 여기에 프레넬 렌즈로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투명한 친구를 올려놓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굴절이 되고, 이게 거울이거든요. 이거는 거울이어가지고 이렇게 확대가 되는, 한마디로 그거죠. 빔 프로젝터의 9세대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레넬 렌즈를 가지고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눈부셔. 네, 구름이 하나 없는 지금 정말 훌륭한 날씨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여러분들 보이세요? 야, 이렇게 위험한 렌즈이기도 하니까 진짜 안전에 유의해서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진짜 잘 엎어놓든지 그런 식으로 네,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 기울여놓고 다른 데 자리를 비우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진짜 보이죠? 무섭습니다. 우와. 야, 이거 다른 것도 한번 태워보자. 자, 이번에는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예요. 나사 부분이랑 같이 있네요.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로 불 붙는데? 우와. 아쉽게도 내 쇠를 냄새. 내 쇠를 녹일 정도의 그런 화력은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야, 이것만으로 너무 대단하다. 빨갛게 그을린 것 같은데 지금.
자, 여러분들 프레넬 렌즈를 이용을 해서 뭐 재미난 것도 만들었지만 이렇게 실험도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단순히 이렇게 무언가를 확대시키는 것도 있지만 빛을 한 점으로 모아줘서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광학 기기들은 항상 안전을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프레넬 렌즈라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번 2020 서울 학생 메이커 괴짜 축제의 한 키트로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프레넬 렌즈를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났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재밌었으면은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지리였습니다. 예스!